이곳은 수제러그를 만드는 작가님의 매장입니다. 여기에 오크 무늬목을 사용해 6단 서랍장과 8가지 문각 서랍이 있는 수납장을 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깔끔한 제작 영상 보러 가시죠. 저는 조르철 목공방입니다. 일단 나무 먼저 옮기겠습니다. 옆에서 공방 회원분이 끌 작업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합판 가구의 기본은 정확한 자르기입니다. 제작 전에 도면을 다 그려서 한번 자를 때 다 잘라버리는 게 편합니다. 두께날을 사용해 기판 홈도 땁니다. 서랍장에 들어갈 서랍도 미리 잘랐습니다. 서랍나무는 가벼운 소프트우드인 소나무입니다. 서랍은 기본적으로 짜맞춤으로 제작합니다. 오래오래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랍 레일을 답니다. 높이만 잘 맞춰 달면 달기가 쉽습니다. 잘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무늬목 가구의 측면은 합판면이 보이기 때문에 면 부분과 동일한 무늬목을 마감을 해주어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서랍에 암문을 달아줍니다. 각 서랍의 틈새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해야 됩니다. 수납장 조립에 앞서 내부 세로면의 윗부분 홈을 톱으로 마저 따냅니다. 내부 조립 위치에 연필선을 그어 놓습니다. 내부는 조립 전에 미리 칠해 놓아야 합니다. 시야에 노출되는 부분은 도미노 조이너로 조립했습니다. 짜맞춤 장보 계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튼튼합니다.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티스를 사용해 조립합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6단 서랍장의 상판을 만들어 볼게요. 스틸 상판을 목재와 붙이기 위해 전용 접착제와 실리콘을 골고루 펴 바릅니다. 상판의 엣지 부분은 화이트오크 원목으로 쫄대를 만들어 붙이겠습니다. 제재목의 기본인 산양대패 작업을 진행합니다.
고서리는 45도로 깔끔하게 붙일 예정입니다. 도미노 조이너를 사용해 홈 가공을 하고 조립한 후에 클램프로 고정해주면 완성. 수납장의 도어는 싱크 경첩을 사용합니다. 문 안쪽에 35파의 구멍을 뚫어서 경첩을 달고 플레이트는 몸통의 위치에 맞춰서 달면 제작 끝.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주문 제작 가구는 늘 사이즈와 소재, 마감이 달라져서 제작할 때 또 집중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 즐거운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